일간의 특성을 잘 알면 이 세운 한해한해 두른 운세 흐름을 정교하게 분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좋고 어떤 부분에서 흉함이 있는가 충분히 정확하게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10개의 일간이 있습니다. 10간이 있습니다. 제가 을목 하나를 가지고 오늘 강의를 한번 준비했습니다. 이 하나를 가지고 강의하지만 여러분들은 이 하나의 강의를 통해서 다른 일간도 잘 유추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간 을목을 가진 사람이 있다. 을목을 가진 사람이 있다. 내년 을사년이 어떻냐? 을사년. 2025년도 을사년. 자, 일간에, 여기 천간에 을목이 있어요. 을목이 있는데, 과연 사유에 있단 말이에요. 사유에 있는데, 이 을목이 사유에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 뿌리를 내리고 있지를 못합니다. 지장간에는 무경병이 있어요. 무경병. 을목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러면 얘는 뭐냐? 공중에 떠있는 기러기. 새한 마리에요. 하늘을 날아도는 새한 마리다. 정처 없이 떠도는 아이는 새한 마리에 불과하다는 거죠. 먹는 게 임자겠죠. 왜? 밑에 뿌리를 못 내리고 있으니까. 자, 그런데 일간 을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보면 얘는 비견이겠죠. 비견. 비견이죠. 비견이면 겁을 먹어야 하냐, 먹지 않느냐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란다. 일간 을목을 갖고 태어난 사람은 먼저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이 태어난 달, 태어난 날. 이 부분을 한번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부분을 참고하느냐? 태어난 날에서 을묘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을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 왜? 을이, 일간 을인데 묘는 간여지동, 뿌리를 내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뿌리.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것은 뿌리 깊은 나무다, 이렇게 보겠죠. 여기서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냐면, 이렇게 뿌리가 있느냐, 없느냐. 뿌리가, 여기는 수생목을 받고 있어요. 여기에 또 갑목이 있어요. 통근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을유다 하면은 뿌리가 없겠죠. 얘도 허수아비겠죠. 그런데 먼저 지지에서 딱두 개. 토끼 묘자하고 혹시 해가 있는 사람들은 일단 뭐냐? 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얘가 힘이 세지겠죠. 그러면 얘하고 비교해 을사년이 들어올 때 을이 얘를 만난 비견이죠. 그러면 얘가 얘를 두려워하겠느냐, 두려워하지 않겠느냐?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자기는 힘이 세잖아요. 세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견이 돌아도 얘가 얘를 겁탈을 하지 못해요. 뺏어가지 못해요. 허수아비니까. 설령 얘가 도와줄지언정 얘는 얘한테 뺏기질 않는다. 그러니까 탈제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비겁의 작용이 일어나죠. 비견이지만은 얘가 얘를 뺏어가는 겁제 현상을 일으키지는 못한다는 걸 이야기해줘. 왜? 힘이 없으니까. 와라. 마음대로 와라. 이렇게 보겠죠. 마음대로 와라. 그런데 만약에 을사의 일주에다가 을묘운이 돌을 때는, 이런 때는 뭐냐? 얘한테 뺏깁니다. 얘가 얘한테 뺏겨요. 얘가 돌아서 얘가 홀라당 겁제 현상을 일으켜요. 재물을 뺏어가는 현상이 된다. 그러면 사주에서 을묘가 있는 사람들, 을해가 있는 사람은 일단 괜찮다. 을사년 돌아라,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두 번째. 만약에 태어난 달을 보자는 거죠. 태어난 달에 인묘진이 있는 사람들, 묘자가 있는 사람들, 을묘, 진이 있는 사람들, 을묘진. 을목을 갖고 있는데 인묘진에 해당이 되는 사람들, 괜찮다. 어떤 부분에서 힘이 있으니까, 묘도 힘이 있으니까, 을진 엄청나게 힘이 좋죠. 그러면 얘는 뭐냐? 뿌리 깊은 나무다는 걸 이야기해 주죠. 을사년 와라 이거겠죠. 마음대로 와라.
해결하겠다 이걸 얘기하시죠. 어떤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느냐? 을목은 뭘 가장 좋아하냐면 얘를 가장 좋아해요. 병화. 을목은 화초다 이 말에 꽃이 피겠죠. 여기에 피는데 태양이 들어오게 된다면은 왜 좋냐면 병화를 좋아하냐면 을목은 햇빛이 들어오면 꽃이 피고 꽃이 핀과 동생 그것이 바로 결실로 이어지는데 을목이 꽃이 피었을 때를 가장 운이 피고 좋은 운기를 맞고 기회를 얻기 때문에 을목은 병화를 원한다 이걸 이야기해주죠. 병화. 아주 을목은 병화를 원합니다. 좋아한다는 걸 이야기해줘요. 그런데 이 사 속에 병화가 있더라는 걸 이야기해줘요. 너무 좋은 보약이라는 걸 이야기해주겠죠. 보약이니까 한번 해봐라 이걸 이야기해주겠죠. 좋다는 걸 이야기해주겠죠. 이렇게 힘이 있으니까 얘가 들어오는 것을 아주 반긴다. 그러면 얘는 경쟁자예요. 경쟁자. 만약에 이렇게 을묘진원에 태니까 을해나 을묘원에 있는 사람들, 을묘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승진 내년에 승진이 되냐 안 되냐면은 이런 애들하고는 게임이 안 돼요. 이건 승진이 된다 이렇게 봐야겠죠. 경쟁자가 안 된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래서 이렇게 있는 사람들 일단 좋다. 사 속에 병화가 있기 때문에 최후의 좋은 보약을 갖고 들어온다는 걸 이야기해 줘. 얘가 무엇이냐면 사주에서는 상관이겠죠. 상관. 상관이면 을목일간은 일단 올 2024년도 24년도 양력 10월부터 내년 10월달 사이는 치고 나가라 이걸 얘기해 주죠. 어떤 부분을 치고 나가냐면 이 을목은 돈이냐 재물이냐 이성 문제냐 이걸 봐. 이게 가장 이거 중요하잖아요. 을목은 들어오는 것은 돈이 돈보다는 어떤 부분에 돈도 괜찮지만 가장 크게 들어오는 것이 직업입니다. 직업이요. 돈, 재물, 아니 직업. 직업. 직업에 대한 일간 을목을 갖고 있습니다. 인묘진에 있는 사람들 제가 장담합니다. 내년 취업됩니다. 취업돼요. 장담할게요. 취업됩니다. 도전하라. 취업입니다. 취업.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사람 어떠냐? 한번 해봐라. 괜찮다. 합격 기운이 좋다. 이걸 얘기해주세요. 장담하겠습니다. 괜찮아요. 좀 공부하는 사람들 취업 공무원 시험. 공부를 전혀 안 해놓고 공무원 시험 보놓고 떨어져서 저한테 항의하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 안 되고 정말 조금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이럴 때는 합격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머리가 열려요. 머리가 열리잖아요. 뇌가 열리잖아요. 뇌가 열리면서 학습 능력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시험에 대한 기운을 갖는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직장과 직업에 관계된 부분에서 괜찮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1순위예요. 돈은 여기서 조금 얘보다 떨어져요. 얘는 2순위 뒤로 갔죠. 이것이 뭐냐? 합격, 승진, 직장, 직업에 관계된 부분에서 1순위로 온다는 걸 이야기해요. 두 번째는 뭐냐? 여기서 오는 것은 이성에 관계된 부분. 내가 이성이 없다. 남자친구가 없다. 여자친구가 없다. 내가 지금 결혼을 하고 싶은데 그런 사람들이 없다면 이때는 만나는 해다 이렇게 보겠죠. 만나게 돼요. 무엇이냐? 경금을 만나게 됩니다. 이걸 얘기해주게. 경금. 만나게 돼요. 제가 이걸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왜 만나는가 설명할 수 있지만은 또 시간이 길어지니까 만납니다. 만나요. 괜찮다는 걸 이야기해줘요. 을목에게는 진짜 한번 괜찮다. 칼자를 휘두를 때가 왔다. 이걸 이야기해주죠. 그래서 이성 문제 다시 이야기합니다. 배우자 운이 들어온 시고 이성운이 되고 남자는 아이를 낳고 여자는 애인을 만나고 결혼이 성립되는 해다. 이걸 이야기해주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이 괜찮다. 이걸 이야기해줍니다. 이 을목이 왜? 힘이 세잖아요. 힘이 세니까 뭐냐? 당긴다 이 말이에요. 당겨요. 취해요. 그래서 장담합니다. 이렇게 있다면은 애인 없는 사람들 생깁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돈은 조금 뒤쪽에 차 있다. 그래서 돈
사주 구성에 따라서 좀 다르지. 거기 이제 다른 일주도 봐야겠지만은 이것만 가지고 이것은 제가 자신 있게 두 가지는 이야기는 할 수 있습니다. 단 하나 조건이 있다. 단 하나 조건은 천간에 경금만 없어야 한다는 걸 이야기해 주죠. 경금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을경 합으로서 얘 합해버리면 얘는 닭 줬던 게 이게 좋은 운이 도네. 지붕 쳐다보면 얘하고 합판이라고 다른 일을 못해요. 여기하고 을경 합판이라고 이 좋은 찬스가 오는 걸 놓치기 때문에 경이 이것을 없애야 한다. 단 이것만 찾자. 혹시 경이 있는가 천간에 있으면은 안 된다. 그것만 하나 제가 참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을경 합을 하게 되면 이게 득관이라 그러니까 이때는 관 일간이 합하는 걸 관 득관이라 그래요. 이때 득관 재성을 합한 득재 이렇게 했을 때 여기를 내가 취한이라고 못 본다는 걸 이야기 사화에 있는 것을 못 본다는 걸 이야기해 줍니다. 못 보니까 얼마나 어리세 얘가 얘 때문에 이건 장애물이겠죠. 그래서 혹시라도 이거 있는 사람들은 제 이야기 한 것을 조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는 약간 상격에서 중격으로 떨어진다. 중격인 사람은 좀 합격으로 내려앉는다. 이걸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얘가 없어야 맑다. 이렇게 사주가 맑다. 탁하다. 이걸 얘기해. 얘가 돌아서 탁해졌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그러면 이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아니면 이성 문제 있는 사람들은 이성 현재 사귀고 있다 이렇게 있는 사람들 이렇게 을경 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뭐냐 얘는 어떤 부분에서는 좋냐면 내가 남자를 사귀고 있다 을경 관성을 내가 합하고 있다 득관하고 있는데 헤어지고 싶다 할 때는 내년은 자동방으로 헤어지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자동적으로 없어지 소멸된다 서로가 헤어지게 된다 이렇게 2024년도 올 양력 10월부터 내년 10월달 사이는 자동빵 헤어진다는 걸 얘기죠. 을이 들어와서 얘하고 을경 합을 하니까 얘는 물었던 걸 톡 놓게 되겠죠. 그래서 자동적으로 갔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일간 을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어떤 식으로 을사년을 해석하냐면 사주에서 만약에 이렇게 힘이 있어야 한다는 걸 이야기해 주죠. 힘이 없으면 얘하고 도토리 키재기 한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이렇게 을이 을류 일주를 갖고 있으면 신월에 태어났다 이렇게 보면 힘이 하나도 없잖아요. 힘이 없는 상태에서 얘가 들어오면은 크게 어떤 일을 도모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자기 스스로도 늘 이렇게 있으면 우유부단하고 힘들고 스트레스 지수가 없죠. 신월, 을류일주 엄청나게 소갈이 가서 말을 많이 한다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이런 경우는 을사인이 돌아서 자기 소화를 시키는 것이 약하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한 말에서는 벗어난 것이고 조금 전에 이야기한 이런 사람들은 괜찮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특히 태어난 시에서라도 혹시라도 태어난 시에서 묘시에 태어났거나 만약에 진시에 태어났다 한 사람이라면 신강사주이면서 이건 강해요. 토지가 그때 묘시 진시에 있다면 을사년은 어떠냐? 직장과 창업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괜찮다. 이 부분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화를 시킬 수가 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2025년도 을사년은 얘는 허수아비다 이 말이에요. 허수아비. 근데 얘를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내가 일간별로 어떻게 취할 수 있는 건가? 이렇게 내가 힘이 있을 때는 얘가 크게 도움이 주지 않는다는 것을 참고해 봅시다. 도움을 줄 수가 없어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크게 기대를 하지 않은 것이고 설령 갑목, 을목을 갖고 있는데도 이게 을이 들어가는 것은 얘가 들어와가지고 역할을 하느냐 역할을 못한다. 힘이 되지를 못한다. 을목과 을목이 만나는 것을 뭐냐면 내가 이렇게 나무가 하나가 있는데 아니면 내가 이렇게 보면 사주세계 내가 이렇게 풀이 이렇게 자라고 있는데 또다시 풀이 자라면 토 영양분만 뺏어 먹는다 이 말이에요. 토에 대한 것을 재산을
포는 재성이니까 돈을 뺏어먹는데 얘는 뺏어먹을 줄 몰라. 힘이 없기 때문에 내가 다 먹는다 취하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태어난 달과 태어난 일지에서 을목이 힘이 있을 때는 칼자를 휘두르는 것이 을사는 괜찮으니까 내지러라 이렇게 이야기해 주겠죠. 이런 부분은 더욱더 한번 박차를 가라. 혹시라도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사람 정말 너무 안되고 안되고 계속 떨어진 사람이 있다면은 이 일간을 갖고 있다면은 다시 이야기합니다. 한 번만 더 도전해봐라. 내년 한 번만 도전해라. 정말 이런 일간을 이런 구성을 갖고 있다면은 합격한다. 장담하겠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